대답이죠. 기발하지 않나요? 뭐였는데서. 아, 저희 지금 벗어났네 하나. 디테일한 저 설정. 예. 지방대 미대 수석 졸업 그리고 취업 낙방. 상심한 끝에 맨손으로 뉴욕 유학을 결심한 청년. 바로 우리 대신 세계가 알아봐준 광고 천재 이재석입니다. 뉴욕 유학 시절 유수의 광고제에서 거둬들인 상만 무려 29개. 광고쟁이 이재석만의 재기 발랄한 광고. 그리고 거침없이 쏟아내는 언변까지.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매력의 소유자. 광고 천재 이재석을 토크앤조이에서 만나봅니다. 이재석 씨 하면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워낙 유명하시지만 사실 해외에서 먼저 알려지셨거든요. 그러니까 뉴욕에 있을 때였잖아요.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 학생 학생 때 그죠. 재학 중에 그 1년 동안 온갖 광고제를 싹쓸이 하셨다고 합니다. 상을 그때 당시 몇 개나 받으신 거예요? 제가 일단 뭐 카운트 해서 공식적으로는 29개고요. 29개. 예. 그 이상도 받긴 했는데 중복 수상이 좀 많아 가지고요. 예. 근데 뭐 저는 광고상을 받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뭘 잘했다. 뭐 공헌 활동 이런 거를 받는 게 사실은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도대체 어떤 작품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많은 상을 받은 건지 같이 가요? 보면서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작품 참 유명하죠. 당시에 이제 이라크 전쟁 막 해서 미국 사회가 이제 전쟁에 대한 공포 위기 이런 게 굉장히 컸었을 때 우리가 무조건 문제를 해결을 폭력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해서 폭력은 결국에 자기한테 다시 돌아온다 뭐 이런 의미에서 저 긴 폭력적인 장면을 이제 기둥에 감으면은 그 총구가 다시 자기 머리로 맞아요. 생각하게 되는 뭐 그런 어떤 윤회적인 메시지를 이제 담게 그렇죠. 저렇게 바뀌는 거죠. 나에게 다시 겨누어지는. 이야, 섬뜩해지네. 그러니까 사진 하나만으로도 메시지를 강렬하게 담는 거죠. 이 광고로 5대 광고제에서 무려 12개의 메달을 아까 광고로 받으신 거죠? 예. 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뭐 저 개인이 혼자 만든 건 아니고 또 주위에 훌륭한 동료들이 많이 서포트를 해주셔서 같이 즐겁게 작업을 했던 것 같고 역시 같은 의미로 메시지의 주체가 약간 미군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었어요. 이제 자주 국방에 대한 뭐 메시지를 뭐 이렇게 나가서 열심히 싸우는데 왜 뒤통수를 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민들이 저런 메시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길에서 저걸 부착하는 걸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좀 태도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실례지만 저 광고 있잖아요. 우연히 이렇게 한번 돌려놓다가 발견한 거 아닙니까? 글쎄 뭐 광고를 하나 만드는데 프로세스가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뭐 저희가 시 쓰듯이 막 갑자기 우뚝 얼어서 뭐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 좀 과정들이 굉장히 길고 복잡합니다. 그 과정. 그렇죠. 광고라는 게 흔히 이제 뭐 바위를 깎아서 이제 바늘을 만든다라는 게 최종 아웃풋은 굉장히 단순하지만은 과정이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냥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도 그 다듬는 과정이 굉장히 길고 복잡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기 서명주 부담. 네. 저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학생 때 그 개인으로 출품했던 그 최초로 상을 받았던 작품인데 당시에 이제 저 카테고리에서는 그 금상이 최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노베이티브 마케팅이라는 그 뉴미디어 쪽 광고인데요. 우리가 흔히 보는 그 공장 굴뚝 외연이 사람에게 큰 치명적인 살인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하단에 보시면은 한 해 이제 어떤 대기 오염으로 몇 명이 죽는다. 뭐 이런 경각심을 주는 그런 메시지이고 이제 벽면에다가 배너 형태로 부착이 되는 뭐 그런 광고. 뭐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할까요? 정말 신기한 것 같은데요. 이건 또 뭡니까? 계단? 이거는 이제 그 에베레스트? 지하철에 부착이 되는 그 이미지 광고인데요. 지하철 계단이 저렇게 등산하는 것만큼 힘들 수 있으니까 장애인들한테는 좀 더 많은 시설이 확충이 필요하다. 뭐 이런.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이건 뭔가요? 이건 휴지통인데? 이거는 뭐 우리가 환경에 대한 메시지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때 항상 그 환경의 파수꾼이 된 느낌으로다가 자연 항상 지켜보자라는 메시지를 쓰레기통 밑에다가 이제 출력물을 깔아가지고 제작을 한 거죠. 앞서 보신 작품들도 그렇지만은 저 개인 그리고 저희 조직이 가장
이제 주력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기성 광고 매체가 아닌 어떤 그 우리 현실에 있는 그런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장소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광고를 좀 시도해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연구를 하게 된 배경에는 이제 워낙에 그 광고판에 쓰여지는 임대비가 너무 비쌉니다. 클라이언트들이 주로 뭐 좀 돈이 없거나 뭐 공공 서비스를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신회사나 뭐 대기업처럼 광고비를 많이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광고 매체가 아닌 부분에다가 좀 광고를 할 수 있을까 이거를 많이 연구하고 있죠. 예. 예. 길 가다 갑자기 봤는데 저게 뭐야라고 이렇게 찍어가면 그 결국에서 그 옥외 광고라는 게 인터넷으로 퍼져나가면서 인터넷 광고가 되고 휴대폰으로 보게 되면 휴대폰 광고가 되는 거고 여기 앉아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바이럴 마케팅이 되는 거고 잡지에 그게 나면 잡지 광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광고라는 게 꼭 어느 특정 매체를 위한 광고는 없다. 예. 잘 만들면은 발이 달린 것처럼 지원자 걸어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퍼진다라는 게 예, 저희 광고 철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이 작품들로 이제 이재석 씨께서 그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광고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만든 광고들은 이전 광고들과는 다르게 좀 상업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거죠. 그 작품들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보죠. 지금 작품은 어떤 광고인 건가요? 저것도 뭐 유리창 닦는 약이니까 유리창 닦인 걸 보여준 거고요. 네. 아, 정말 간단하지만 메시지가 분명해요. 광고라는 게 설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보자마자 느껴져요. 느끼시는데? 네. 단순하게 원시적이에요. 훨씬 더 국내 광고나 해외 광고 보면은 뭐 당신의 손길이 소중해서 어쩌고저쩌고 무슨 뭐 이게 뭐 유리를 닦아서 어린이와 행복하게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뭐 저는 그런 이빨린 얘기나 뭐 그런 게 너무 싫어서. 예. 그러니까 딱 보면 느낄 수 있는 거. 이건 뭡니까? 이거는 뭐 게임을 이게 이빨이 딱 맞는 그 가구를 찾아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뉴욕은 방값이 워낙에 비싸니까 방이 작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가구를 살 때 딱딱 맞춰야 돼 일을. 안 그러면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래서 너한테 맞는 가구를 찾아라는 뭐 이런 메시지로 가구를 실제로 노출하면서 가구들이 딱 맞다라는 거를 이제 테트리스라는 벽돌 게임에서 차용을 해서 가구 광고에 가구 이상은 넣지 말자 뭐 이런. 네,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네. 어떻게 여기 게임을 딱 가져오실 생각을 하셨는지. 다음. 이거는? 요거는 이제 우유에 찍어 먹는 과자인데 이것도 이제 최근에 국내에 도입이 됐는데 저희가 요거는 제가 그 FCB라는 뉴욕의 회사 다닐 때 회사 건물에 있던 매장에 있는 그 엘리베이터에다 설치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유 사진 하나, 쿠키 사진 하나, 요 사진 두 장을 가지고 뉴욕타임즈에도 소개가 되는 뭐 그 굉장히 투자 대비 효율과 컸던 그런 유튜브에서도 뭐 많이 회자가 됐었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죠? 진짜 천재라서 아이디어가 순간 확 떠오르는 겁니까? 이게? 글쎄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저게 기발하다기보다는 그냥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살짝 장난을 치고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교과서 제목에다 장난치잖아요. 뭐 그런 쪽으로 처음부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이라기보다는 이 창작성이라는 거는 타고나는 거거든요. 타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타고나는 건데. 아 누구에게나? 살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이따가 없어지는 거죠. 누구나 예술적인 감수성이나 누구나 창작성을 가지고 있지만 훈육 과정과 조직에 들어가서 어떤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너는 그런 딴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고 아이디어가 거세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없어지는 거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제 대학을 가시잖아요. 대학 가서는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요. 수석으로 졸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제 능력 밖의 일이라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학점이 그럼 어느 정도였던 거예요? 수석이면? 만점? 4.47이었는데요. 4.47이요? 저보고 다시 하라고는 못해요. 예. 어떻게 하신 거예요? 4.5점 만점에 4.47 받으면 B 하나 정도 받거나 뭐 그래야 되죠. 칭찬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사람이 칭찬을 못 듣고 자라다가 잘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힘들려서 그렇게 한 거지. 예, 지금 하라면 진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회가 진짜 그래요. 수석 졸업은 했는데 취업은 잘 안 됐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취업을 제가 원하는 데를 못했어요. 이제 제가 지방대를 나와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은 사회적으로 이제 서울에 와서는 별로 그 큰 인정을 못 받았던 거거든요. 기회가 아무튼 많이 주어지지 않는 환경이랬던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취업이 원하는 곳에 못 된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생계 유지하고 일을 이어가신 거예요? 저는요 뭐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 에라 치워라 이런 주의예요.
아우 참 예. 깔끔하세요. 몇 번 해보고 뭐 별로 반응이 안 좋길래 그냥 저는 그냥 창업을 했어요 그때 이미. 창업을? 예, 간판 만들고 다녔어요 동네. 재미있었는데 또 뭐 동네 간판쟁이라고 또 소름도 겪고 또 을이라는 그 이제 이 직종이 항상 그 저기 뭐 대우가 안 좋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홀대 받으니 차라리 많이 공부를 좀 내가 원하는 걸 해서 잘해봐야 되겠다. 아. 그래서 업계에서 흉내 낼 수 없는 1인자가 되자. 네. 그래서 하던가 간판 또 때려치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간 거죠. 예. 왜 하필은 광고를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글쎄 그 여러 가지 시각 예술을 제가 접하다가 사람들이 무릎을 치는 장면이 좋았어요. 광고에서? 예예. 예. 저는 또 어쨌든 작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청자들의 어떤 그 반응을 전제로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와서 네가 말하는 게 요거지! 라고 딱 했을 때 어떻게 알았다 이렇게 딱 그 반응 그렇죠. 네. 놀라면서 이걸 끄집어들고 나갔을 때 거리에 딱 붙여놨을 때 사람들이 거기다 이러면서 그 쳐다보고 그런 충격들 그리고 심지어는 떼가기도 하는 뭐 이런 데서 희열을 느껴서 근데 저는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맞추고 읽고 이런 그 호흡들 그 사회와의 어떤 호흡 뭐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는 제1의 광고주가 대중이다 항상 그런 철학이고 네. 업계에서는 제1의 광고주는 주님 그 광고 주님이라고 특정 광고주님. 특정인을 막 하는데 그럼 이쯤에서 말이죠. 네. 이재숙 씨가 국내에 들어와서 만든 작품들 또 한번 보실까요? 함께 만나볼까요? 네. 네. 인권을 보호합시다. 여기도 참 정직하네요. 인권 보호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부터 행동으로 실천합시다. 그래서. 아 정말. 인권을 보호합시다 하는데 가까이서 보면 사람을 밟고 있네. 밟고 있어요. 그래서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뭐 네. 신문지 전면에다가 담요가 그려져 있는 건데요. 아. 노숙자들이 이제 담요 대신에 신문을 덮고 잘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연말 불우이웃돕기 광고입니다. 오늘 밤 이 신문은 누군가의 이불이 됩니다. 또 뭐 저 다 찢어져 있는데 저기 차 한 대가 총알 같이 낡은 경찰서 건물 이제 곧 이제 철거를 하는데 너무 좀 흉물스럽다. 그래서 저걸 저희가 초대형 간판으로 만들었어요. 어허. 경찰 출동의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표현할까 하다가 경찰차를 철판을 뚫고 지나가는 예, 총알처럼, 총알처럼 표현을 한 건데 아마 확대해서 보시면 실제 경찰차가 저기 박혀 있고요. 모형 경찰차가 박혀 있고. 그림이 아니라요? 그림 아니죠. 철판을 저희가 다 일일이 손으로 찢어가지고 100% 수작업으로 만든 작업입니다. 이순신 장군. 요거는 이제 광화문 앞에 있는 그 이순신 장군상입니다. 네. 이거 우리나라의 상징물 중에 하나인데요. 요게 이제 오래돼가지고 보수를 이제 유지보수 공사를 하는 동안에 공사 가림막을 좀 디자인해달라. 그래서 이제 장군상이 있다가 없으니까 너무 허전하니까 저희가 이게 좀 의인화적인 표현을 써서 옷을 좀 뭐 이렇게 갈아입고 온다 뭐 이런 표현을 가지고 그렇죠. 가림막을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네. 뭐 이런 표현을 해서 저희 지금 옷 벗어놨네 하나 디테일한 저 설정 예. 영상 광고는 어떨지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흥미진진하죠. 네. 예. 어디 이게 뭐야? 영상 광고인데? 엄마! 엄마! 무슨 일 있어? 나와봐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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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19. 지금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 그 모습.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저희가 해본 광고 중에 제일 어려운 주제인데 그 자살 이전 단계는 심한 우울증과 무기력증이라서 사실은 TV에서 너 상담 받아보자 뭐 해도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이런 현상,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 같은 모습을 보여줘서 저거 나갔다 라는 것들을 공감대를 통해서 실제로 그냥 한 장면이 30초 동안 그냥 그대로 정지였군요. 그냥 그대로 그냥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실제로 보면 그러다가 뭐지 저게? 라는 오히려 고요 속 외침이죠. 조용한 외침을 통해서 당사자들한테는 정말 내 모습 이분 아마 앉은 분들 중에서 저 나 모습 같다라는 사람 아마 있었을 거예요.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누구에게나 저런
어떤 우울한 부분들이 있죠. 있으니까요. 있죠. 전화번호 못 쳐서 실제로 상담률이 좀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광고라는 건 잘 만들면 사람 생명도 구할 수 있다. 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공익 광고를 할 수 있는 거고 모금해서 아까 그 신문지 돕고자 하는 사람한테 진짜 담요도 선물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보고 제가 광고를 하는 거지 프라이빗 서비스는 안 하고 싶어요. 네. 영상을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다음 영상도 또 광고를 예. 한번 만나볼게요. 보죠. 앞이 깜깜합니다. 재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소름이 와. 이거는 당시에 홍수 나서 집 잃은 사람들이 많을 때 틀었어요. 예,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좀 아픔을 표현해달라 했는데 진짜 힘든 사람도 앞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블랙아웃 시키고 아마 저 CF가 우리나라 거의 최초로 화면이 없는 CF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HD 기술로 막 4K로 뭐 찍고 이게 크리에이티브가 아니라 보여주지 않고 보여주는 것들 그다음에 이야기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들의 어떤 그 수사법의 극치가 될 수 있는 거죠. 나가고 나서 굉장히 뭐 저게 뭐냐 뭐 이런 그 컴플레인 전화도 많이 왔었고 아니 진짜 누가 보면 방송사고인 줄 알고 보신 분들은 좋다고 하는데 또 지금 저 당사 주체에서는 또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삶의 목표도 딱 있대요. 홍익인간이 삶의 목표라고 제가 들었는데 거창하게 표현하자면 뭐 홍익인간 그러면 무슨 뭐 제가 종교 지도자 같이 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하시는 것도 다 홍익인간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영감도 주고 재미도 네. 주고 다 홍익인간인데 너무 사회가 이제 시장 논리로 자본의 어떤 그 논리로만 흘러가다 보니까 네. 중요한 가치들을 좀 보지 못하고 야 문화재 쓸어버리고 주차장 만들어 뭐 이런 거 그런 식이거든요 지금 중요한 본질적 가치나 우리가 다 같이 어쨌든 잘 살려고 하는 게 이게 모든 사업이든 공부든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보면은 자기 살을 깎아 먹거나 남을 해치면서까지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 게 홍익인간이고 가급적이면은 제가 가진 재주 중에서 공공을 위한 걸 할 때 좋더라 이제 그 얘기고요 그거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청년들, 좌절하는 청년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제 입장에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불난데 부채질하냐 막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가 내 사정을 아냐. 너는 재능이나 있지 뭐 나는 뭐가 있냐. 뭐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한테 위로를 하거나 조언이나 격려를 해준다고 해도 네가 나랑 똑같은 입장은 아니잖아 라고 길을 닫아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 넘은 조언이나 격려나 위로 이런 거는 하고 싶지가 않고 차라리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정말 물리적인 도움이라든지 뭔가를 어떤 방향을 잡아서 내가 잘 돼서 너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떤 힌트를 준다든지 격려를 준다든지 뭐 실제적으로 뭔가 기회를 내가 준다든지 뭐 그런 거는 좋은데 뭐 이렇게 해라 힘내라 이런 말 참 하기가 힘들고요. 예. 지금 보면 기성사회하고 지금 신세대들하고의 갈등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흙밭에 태어났잖아요. 흙에서 모든 거 없던 거에서 무에서 유를 이제 막 만들어가니까 막 힘든 줄도 모르고 막 허리띠 쫄라매고 그 만들어가는 과정에 제 재미로 이제 막 그랬죠. 정신없이 세월을 보냈더라면은 지금 세대들은 이미 다 만들어진 세상에 태어났단 말이죠. 네. 내가 더 만들 것도 사실 없고 뭐 좀 끼어보려니까 이미 만들어놓은 선지자들이 다 그 한 자리씩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득권이라 그럽니다. 저 역시도 저희 광고국의 기득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은 밑으로 기어들어갈 거면 팍 숙이고 들어가서 먼저 길 닦아놓은 사람들의 예우를 갖추고 밑에서부터 하겠습니다라고 밑으로 이렇게 좀 올라가든지 그게 싫다 그러면은 다시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자기가 문명을 개척을 하고 거기서 자기가 왕하면 돼. 또 다른 길을 만들. 예. 예. 표현을 굳이 하자면 그게 시장 마켓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어떤 트렌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판이 불리하면 판을 뒤집어라. 판을 새로 짜라. 그거지.
이도 저도 아니고 들어가자니 짜증나고 또 가서 하자니 또 귀찮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 중간에 결정을 해서 그 남의 나라가 들어가가지고 땅 따먹기 쳐들어가서 횃불을 뺏어오든지 네. 아니면은 자기 걸 만들든지 그거지 자꾸 그렇게 싸울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재미있는 광고 이야기 들려주셔서 오늘 정말 귀한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